안녕하세요, 박주공입니다. 토트넘스퍼와 에버튼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토트넘은 첫 경기였던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다소 아쉬운 무승부를 거둬서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. 또 홈 개막전이기 때문에 팬들에게 시원한 승리를 선물해야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에버튼은 1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 0-3 완패를 당했습니다. 그럼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BBC의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이 3-1로 이긴다고 전망했습니다. 이 매체는 토트넘은 레스터전에서 전반에 8-0으로 앞설 수 있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. 짜증나는 일이고 패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.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. 에버튼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 승리를 거뒀다. 토트넘은 팬들 앞에서 더 냉정해야 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스포츠멀은 토트넘이 3-0 완승을 거둔다고 예상했습니다. 이 매체는 토트넘은 레스터전에서 전반에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지만 골문 앞에서 스스로 적이 됐다. 이번 경기에는 그 실수를 쉽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. 수비진 위기와 미드필더도 부족한 에버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과 맞서기에는 부족하고 끔찍한 시즌 시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. 스포츠 키다도 3-0 완승을 전망했습니다. 이 매체는 토트넘은 레스터전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뒀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. 토트넘이 골 찬스를 덜 낭비한다면 확실히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특히 에버튼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. 토트넘은 편안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2-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. 이 매체는 토트넘은 레스터전에서 승리할 충분한 기회를 만들었고 같은 결과가 에버튼전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. 다른 날이었다면 솔랑케는 새로운 팀에서 첫 득점을 올렸을 것이다. 토트넘 선수로 첫 홈경기는 그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. 에버튼은 홈에서 고전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트넘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다음 후스쿼드는 토트넘이 3-1로 이긴다고 봤습니다. 후스쿼드는 토트넘은 레스터전에서 전반의 점유율을 득점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승점 1점에 그쳤다. 에버튼은 홈에서 브라이튼에 0-3으로 완패하며 시즌을 시작했다.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둘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도 한번 보겠습니다. 4-2-3-1 포메이션인데요. 최전방에 솔랑케, 2선에 손흥민, 메디슨, 쿨루셉스키, 중원에 사르와 그레이, 포백은 우도기, 반더벤, 로메로, 포로, 골문은 비카리오입니다.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게 변수로 보입니다. 저도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지난 경기를 보니까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. 이번 경기에서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승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토트넘은 기회가 많았는데 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게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. 손흥민, 솔랑케 같은 선수들이 과감한 슈팅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24일, 내일입니다. 토요일 밤 11시에 시작합니다. 시간대가 나쁘지 않은데요.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통쾌한 득점과 함께 팀의 승리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